지금 남북 관계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오물 풍선이 계속 예. 날라오는 것도 그렇지만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이 그 괴음을 트는 대응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쇳소리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고주파 방송 같은 거를 쏜대요. 북에서도 지금 쏘는데 북에서 그 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잠을 못 잔다고. 네.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괴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하면 전파 공격 비슷하게 네. 음파 공격 비슷하게 막 쏘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네. 조금 아주 뭐 심각하고요. 심각하다. 네, 잠을 못 잘 정도고. 그게 일종의 새로운 대응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대북전단 보내니까 오물풍선 보내듯이 확성기로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막 트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트는데 거기 약간 쇳소리 같은 걸 들더라고요. 음파 공격 같은 걸 하는 건데 파주에서도 들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7일날 10월 7일날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 네. 북에 거기서 아마 이번에 영토선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권이 미치는 행사 영역을 확정지어야 된다. 두국가 이제 적대적 두국가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경선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그 땅에서의 국경선은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서해 쪽입니다. 네. 서해에 해상 국경선을 확정할 텐데요. 네. 그걸 북쪽에서 NLL을 확정할 리는 없어요. 당연히. 네.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국경선을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NLL과 겹치겠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예. 인정해 주든가 북쪽 국경선을 영토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해를 포기하는 그럼 거죠. 그럼 이제 보수에서 죽어라. 보수의 영토도 줄어드는 건데요. 보수의 그러면? 영토를 줄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의 영토를, 국가 영토를 줄였다. 너는 네. 너는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겠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뭐 NLL을 지켜야 되겠죠. 예. 그럼 북쪽도 선언을 이미 했어요. 무력으로 지키겠다고. 그래서 서해에서의 이런 교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 10월 7일 이후에. 안팎으로 이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전쟁의 유혹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참에서 이번에 그 발표를 했죠. 오물풍선 계속 날리고 뭐 만약에 인명피해 같은 게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합참에서 발표했거든요. 예. 요것도 뭐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윤석열 정권 내부의 합의 없이 네. 일방적으로 합참해서 발표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가만 윤석열 정권을 가만 놔뒀다가는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아 그럼 어떻게 좀 치워버릴까? 아, 치워버리고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좀 해볼까?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9월 19일날 임종석의 네. 그 발언이 나온 문재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갑자기 갑툭 튀잖아요. 진짜 갑툭 그야말로 튀죠. 흐름상.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 네. 두 국가로 살자. 네, 평화롭게 살자. 네. 그래서 미국도 그 플랜을 지금 적어도 시험은 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쨌든 이래저래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예. 여러모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좀 걱정되는 게 김건희가 지금 이제 살상 이 나라의 V1인데 네. 김건희 쪽으로 자꾸 지금 창이 간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뭐 명품백도 그렇지만은 공천 개입. 그랬는데 공천 개입만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묻었다고 생각했던 주가 조작 문제까지 다시 막 튀어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 지금 자꾸 창이 오면은 이게 결국은 V1인 김건희가 네. 이게 이제 전쟁의 유혹 쪽으로 사정없이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또 외부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에서 만약 국경선을 확장한다 그러면 네. 이게 안팎으로 굉장히 위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쟁을 바라겠죠, 당연히. 윤석열은 바란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바라느냐가 이제 관건인 네, 거죠. 관건인데 지금 중동전이 확전일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공습해서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전면전이죠. 558명이 죽었고 뭐 네. 수천 명이 부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근데 레바논을 왜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공격을 안 하고 정지하잖아요. 그래서 휴전을 하잖아요. 네. 그럼 망해요. 전쟁 계속 확전해야 되는 상황. 네타냐후가 망해요. 네타냐후가 망해요. 바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의 반정부 시위,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시위가 뭐 7, 80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경제가 거의 거덜났어요. 네. 4만 6천 개의 기업이 망했다랍니다. 네.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땅땡이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한 나라잖아요. 별로 안 큽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 북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미사일을 받아서 피난민들이 발생했고 하마스에서는 작전이 완결되지가 않아요. 하마스를 소탕하겠다고 했지만 양민만 죽이고 하마스는 그대로 건재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네타냐후가 전쟁을 그만두면 그 순간 날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죽으나 사나 확전. 이 확전이 가능하려면 미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체의 경제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미국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동전이 지금 확전될까 봐 병사를 더 보내는 중이거든요. 파병을 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전 위험하죠. 거기에다가 유럽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 본토에다 장거리 미사일 날리겠다 그러죠. 전 세계가 전쟁 중이네요, 진짜로. 네네네.